마, 가지 마. 그 정신통에서 처방하는가? 어떻게 상대가 저질하니 있냐? 아니, 중증이야, 진짜. 아이고, 이제 환갑 지나갖고, 이제 집구석에서 처박혀 있어야지, 못 알아와갖고.
내가 해드릴게. 조금 있다가 이거. 여 해주셨는데, 세월아 청춘아가 좋아요, 바보 같은 남자가 좋아요. 세월아 청춘아, 오케이. 세월아 청춘아로다가, 아까 꽃길도 신청하셨고. 마이추 사랑 언니가 아래. 신청곡 하지 마라! 어제 신청곡만 부르다가 그냥 개뿔아 40곡을 넘게 불러가고 목가 잡아 죽었네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기다려. 오직 그냥 굳이로 관리하려고 지랄 때. 고맙습니다. 자, 한번 슬슬. 자, 분위기 깨지 않고. 네, 슬슬 갑니다. 자, 몸을 내갈까? 세월아 청춘아입니다. 心。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런 말을. 주홍글씨, 저기, 아유, 뭐, 닮았으면. 주홍글씨. 고맙습니다. 여기 뭐, 우리 오라버니 집구석이 연기해요. 알겠어요. 화도, 알겠어요. 남자답게. 아유, 나. 내 얘기가요. 우리 애기는 내 김이 잡아줘 있고 큰일 나네. 어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땡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엉덩이도 못 걸치고 있어요. 그냥 여기요, 그냥. 구경을 못 걸치니까. 아이고. 구경을 못 걸치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앉지도 못하겠다. 아유, 허령. 감사합니다. 양.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어? 가라지. 간다고. 나 이거 돌아버리겠는데. 한 번만. 어우, 이거 시청 겁나게 많네, 이거. 이거 어느 분이 주신 거야? 자!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자, 마!
나라에서 주신 거라 뭐 제가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에?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줘도 안 파네. 이거는 그 정성을 생각해서 거시기 해야지. 저런 거 저는 이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제 집에 한 방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편지, 조그만 편지 그냥 메모지 같은 것도 다 보관해. 그 혹시 1000만 원이면 팔아? 아 유튜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나도 이거. 우리 단장님 잠깐 나와보셔. 단장님. 그 옷 말고. 거시기. 아유. 이거 장구 치워라. 남자답게 하고 또 뭐 있었지? 주홍굴지. 가라지는 내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가라지. 주홍굴씨. 연모도 있고. 하트하트. 하트하트는 지금 며칠째 못 해주겠네. 어제부터 계속. 알았다. 해줄게. 오늘은 꼭 해줄게. 무슨 일 있어도. 어차피 이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12시까지 내가 하니까. 혼자서 그냥 죽어라고 해야지. 그래.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버들이. 야, 선글라스, 무슨 선글라스야. 그냥 대충 있어. 자, 이게 우리 버들이 추리닝입니다. 버들이 추리닝. 그래서 이게 노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버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제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이. 그리고 여기 여기도 제 사인 들어가 있고 여기 버들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는 반팔이요. 반팔 안에는 이거 벗어 좀 톱만 잡지 말고. 이거 안에는 이게 빌라 있죠. 거기 들어가는 그 원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네.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주황색으로 우리 거기 이거 있죠? 우리 뭐야 이거 수건 색깔에 맞춰서 주황색도 있습니다. 그 색깔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제가 갖고 있습니다. 고 사실 분들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부석에 오셔갖고 말씀하시면은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오셔서 구입해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에, 왜냐면 시끄럽 곤나게 맞춰놨는데 시끄럽 나가지도 않아갖고 내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네? 하나지 모델이 잘못돼서 그런 가치라고 그냥. 자, 해서 자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저희가 그거 합니다. 절대 그 시기 사라고 안 산 사람도 막 째려보고 꺼려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단이 좋아요. 고급스러운 원단. 그게 필라의 그 원단이요. 그게 시원하고 좋아. 장난이 아니오. 남는 거 없어요. 우리 솔직히 조금 남는 거 카페에 들어가고 그런 거 했고 나중에 불황이 돕기 이런 거 할 때 콘서트도 할 거고 그럴 거네. 그런 좋은 일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본의 아니게 타 카페에 갔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 회원분들 그분들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감싸주시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게 저를 위한 길입니다. 아셨죠? 네, 그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시는 분들도 원망하지 않지만 다시 돌아오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그게 사람이지라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아주고 싶은데 회원들에게서 뭐라 하시면 그분들 또 상처받고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다시 돌아오신 분들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안아주고 아셨죠? 그것이 우리 명품 버들이 카페 우리 회원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시 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또 자기 집으로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자 가자!
글씨 이어서 나고 그 다음에 장구로 이제 우리 동쪽청 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답게 얘기 싫다 좀 쪽팔려 시끄러 빨리 안 나오네.
어. 아, 야.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너 거. 응. 조금 이따가 티얼스 해달라. 티얼스. 티얼스. 응. 알았지? 티얼스 목이 찢어져라 해라. 골목길. 응. 조금 이따 골목길 할게요. 응. 응, 알았어요. 자.